그러면 이제 셀레늄하고 아연하고 칼륨을 이제 꼭 암 환자분들이 먹어야 될 이제 미네랄로서 꼽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레늄 같은 경우는 네. 먹을 때 이게 셀레늄은 우리가 자연에 있는 셀레늄은 대부분 다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몸 안에 잘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셀레늄은 기능식품으로서 먹게 되면은 좀 흡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셀레늄은 이게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걸 떼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아셀리나트륨이라 해서 단독으로 셀레늄만 있는 그런 가공된 셀레늄이야만이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셀레늄을 먹을 때는 우리가 빈속에 먹어요. 혹시라도 또 단백질이 붙을까 봐서. 그래서 아예 빈속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을 먹을 때는 제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빈속에 먹는다는 거. 근데 아연은 또 반대예요. 아연은 단독으로 있으면 몸 안에 잘못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가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연을 먹을 때는 식후에 먹어야 돼요. 그 미네랄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칼륨은 우리가 단독으로 칼륨 제제를 먹지를 않아요. 아주 우리가 질환으로서 칼륨이 떨어지는 질환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제를 해가지고 이 KCL이라 해서 염화칼륨을 수액에 믹스해갖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따로 우리가 칼륨을 갖다가 기능식품으로 보조제를 먹는다? 그렇지는 않고, 대신 뭐냐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보면 뭐 토마토나 바나나, 고구마, 그다음에 뭐 키위, 또뭐 콜라비, 비트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거든요. 그리고 야채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칼륨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포가 탈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네랄 먹는 방법은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항암의 결정적 음식으로 고구마를 이제 꼽아주시는 것도 이제 칼륨 때문인가요? 칼륨이 중요하고요. 칼륨이. 그런데 이제 고구마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음식에 대한 검사를 램 검사라 해서 이걸 하면 제일 상위권에 나오는 게 고구마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때 항암 음식 제1번은 마늘로 알고 있잖아요. 마늘은 의외로 보면은 마늘에 아주 효과가 좋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통계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환자들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마늘이 면역을 올리는 효과가 한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그런데 마늘은 제가 보니까 7명에서 8명 정도가 면역을 높이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마늘 속에, 아니 그 고구마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제일 많은 게 껍질에. 껍질에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죠. 특히 우리가 자색 고구마 같은 데 보면은 안에 그 내용이 그 과즙도 이게 자색이잖아요. 그 안토시아닌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안토시아닌이 있고. 그다음에 항암 작용을 하는 강글리사이드라는 물질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고구마는 제가 이렇게 고구마도 이 전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탄수화물이 많이 있어요. 감자처럼 많이 있는데 고구마는 좋은 게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안에 먹으면 줄기 같은 게 걸려요. 먹으면 이빨 사이에 걸리잖아요. 이게 이뉴린이에요. 그러면서 식이섬유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이 우리 장을 좋게 해주고 배변을 좋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식이섬유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요, 우리 장에서.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요. 이게 암을 억제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암을 좋게 해주고 면역을 이뉴린이 또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제1번으로 쳐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고구마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그 뻐먹고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우리가 보면 옛날 추억거리고 로망이고 그쵸.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이 암을 치료한다, 면역을 높여야 한다 할 때는 생으로 먹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익히면은 당도가 높아져요.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당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 지수는 낮추면서 유효 성분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 이제 고구마를 우리가 이제 뭐 굽거나 이제 삶아서 쪄서 먹는 거는 이제 그 달콤하고 그렇죠. 이제 씻기도 훨씬 부드럽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당지수가 높아서 안 좋다라는 건데 이 당이 그러면 암환자한테 해로운 건가요? 당연히 해롭죠.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포도당밖에 없어요. 우리 정상세포는 탄소, 포도당 네. 그리고 지방, 단백질을 다 써요. 다 쓰는데 이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네. 미토콘드리아는 이 지방하고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고 세포질에서 네. 포도당만 이용해서 에너지를 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암세포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암 환자들한테는 네. 우리가 당분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을 높이는 거예요. 지방을. 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할 때 우리 암 환자들이 고기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고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반대고. 그렇지만 지방을 먹을 때도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뭐 고기 속에 있는 포화지방사 뭐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안 되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물성 지방, 그 아마시나 들깨 같은 데서 나오는 오메가3, 네. 그 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에 좋죠. 그래서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 줄이는 거죠. 우리가 저탄고지, 케톤식 네. 할 때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 줄이는 거.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당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암 환자의 기본적인 식사 구성은 네. 저탄고지가 맞는 거네요? 저탄고지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하는 개념으로 네. 케톤식을 하잖아요. 네. 저탄고지. 그런데 실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케톤식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요즘에 케톤식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저탄고지가 많이 유행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고 네. 세포질에서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저탄고지 효과를 하려면 우리가 지방을 이용해서 세포질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하니까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암세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세포질에서 암세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넣어줘가지고 미토콘드리아만 지방은 우리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방을. 그런데 이 포도당을 쓰는 세포질에서 엔진을 아예 꺼야 돼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살아나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갖다가 아예 거의 없애버리는 개념이에요. 네. 차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랫동안 지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탄고지 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케톤식이는 극단적 이게 그 지방을 네. 탄수화물 줄이는 방법이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요즘에 하는 것은 약간 중간 단계로 해서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은 우리 먹는 음식에서 60%가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15% 이하로 줄여야 저탄고지가 되는 거예요. 케톤식이가.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20에서 25% 정도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채우는 이런 개념이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케톤식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그렇게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하죠.